나무 합판, 자작나무 합판을 따서 기계로 따서 만든 샹들리, 샹들리에. 이제 샹들리에인데 여기다가 이제 작화를 하고 전기 작업하고 전기에 위에 촛불 조명만 들어오면은 샹들리에가 나와요. 샹들리에. 네. 시켰어요? 나 주문했어요. 어디서? 주문해야 돼. 여기는 아예 그런 거 취급을 안 하는 것 자작합판 아닌 거는 좀 부러질 수 있는 거죠. 옆으로 딱 하면은 그냥 똑 부러져 버려요. 또 어디서 썼어요? 10년이 넘었는데. 10년 넘게 썼으면 많이 썼지. 뭐. 많이 쓴 거죠. 아, 10년이나 썼으면 많이 썼지. 뭐. 그러게요. 네, 많이 썼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 만들어 다시. 아니, 10년 이상 쓸 정도면, 그러면은, 우리 같은 업자들은 10년 동안 뭘 먹고 살려고, 10년을 조금씩. 하나 만들어 달라고, 만들어 달라고. 이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, 이 세트로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,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, 렌탈에서 빌렸습니다. 렌탈에서 다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 부산 밑으로 그 관리하는 애들은 다 렌탈에서 쓰죠. 네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. 요거는 부피가 작으니까 싹 해가지고 싹 설치하기도 간단하고 바로 걸어 버리면 되니까. 박스까지 만들어주세요. 그러니까. 세 개 들어가게 딱 박스 만들고. 그 대구의 그 영남대학교, 영남대학교 그 유해영 교수라고 있는데 반대 그 교수가 이제 신데렐라고 장치 만들면서 산대학까지 좀 만들다가 그때 그 교수 참 돈 많이 들었지. 산대리아 장치 뭐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들었지. 이건 하나 만들 하나 하니까 또 하나 해도 또 하나 하니까 또 해도 자꾸 욕심을 내는 거. 아니 교수님 돈 들어가요 듣고 아니요 제가 이거 빌려서 쓰려면요 더 들어가 빌리면 이거 만드는 값 나와요 이러더라고. 그래서 만든다고 아예 그러니까.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쓰는 거지, 이거. 자작화판에. 얘는 부러지지도 않아요. 제자들이 이게 뭐니, 크으. 그래서 쓰나 봐. 간단하게 하는 거. 그럼. 학생들이 뭐 이거를 뭐 제작할 일이 뭐가 있어요? 만들어서. 딱 만들지도 못하지. 하얀 천이 있어, 또. 그걸로.
커튼에 뭐 샹델리아 달아놓으면은 몇 개 달아놓으면은 뭐 끝나는 거지. 되게 딱 달아놓고 심플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. 천으로 그 얇은 천으로 만들고 그걸로 해주는데 이게 진짜 싸게 되는 거야. 아, 너무 싸게 돼. 잘 쓰게 해야 돼요. 잘못하면 찍어 먹고 다녀요.